안녕하세요. 강원호입니다. 자, 이제 다 끝났다. 그쵸? 다 끝나서 이제 마지막 어떻게 보면 마무리인데 컨스텔라 모의고사가 나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일정이 이제 다 꼬이다 보니까 모의고사도 이제 기존에 나왔던 것보다 조금 늦게 나오기는 했어요. 자, 이 컨스텔라 모의고사는 아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재수를 하는 친구들이라든가 뭐 이런 친구들 알겠지만 컨스텔라 모의고사는 좀 일반 모의고사랑 다릅니다.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간 모의고사고, 진짜 돈이 많이 들었어요. 돈이 왜 많이 들었을까? 이거는 일단 강사들의 손을 타지 않았고, 기본적으로. 그리고 교재를 만들거나 이제 이런 쪽에서 만든 문제도 아닙니다. 실제 출제진들이 문제를 이제 내고 검토를 해서 그것들을 받아서 문제로 우리가 이제 거를 문제들을 거르고 얘를 이제 최종 모의고사 형태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줄 최종 문제만 선정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를 만드시는 분들도 상당히 되게 좀 아주 고퀄의 문제를 만드시는 거고 실제 이제 문제를 계속 출제하시는 분들이셔서 이제 그래서 이 컨스텔라가 여러분한테 마지막 수능 전에 이제 어떻게 보면 나는 이런 말난 너무 싫더라고. 수능을 많이 보다 보니까 뭔가 이 직전에 뭔가 이런 것들 느낌이 너무 싫어. 근데 어쨌든 얘가 세미 수능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미리 수능을 좀 우리가 접하고 내가 과연 올해 수능에서 무엇이 문제가 될수 있을까? 그런 것들에 대한 최종 점검 그것들을 할수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점수를 만드는 건 의미 없어요, 얘들아. 나도 옛날에는 이제 문제를 많이 풀고 그런 게 되게 막뭐좀 뭐라 해야 되지? 공부했다는 느낌 그리고 막 스스로 어쨌든 만족 이런 게 되게 있었는데 사실은 그런 자기 만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얼마나 내가 쌓여 있느냐, 얼마나 점수화가 가능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좋은 문제를 그냥 풀고 날려버리지 마시고 내가 수능을 잘볼수 있는 마지막 최종 점검 도구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타입별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만약에 똑같이 수능이랑 만들었거든요. 수능하고 같은 포맷으로 EBS 연계 문제에서 내가 체감이 조금 아직도 안 되고 그리고 많이 틀리고 있다. 그런 친구들은 아직 내가 EBS에 대한 학습이 좀 부족하구나라고 보시고 해당 지문에 대한 복습은 당연히 하셔야 될 텐데 그 문제가 아니겠죠. 다른 파생되는 모든 EBS에 관련된 부분들이 아직 취약하다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은 전 지문을 다볼 시간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EBS의 슈퍼 파이널 강의로 마무리를 하시면 돼요. 방금 전에도 지금 이 수업이 끝났어요. 종이가 이거 이렇게 생겼습니다. 되게 얇아요. 되게 얇은 교재로 나와 있고 풀컬러로 교재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서 여러분 마지막에 정말 뇌에 각인시키는 말 그대로 진짜 슈퍼 파이널이 될 겁니다. 학생들이 이거 가지고 작년에도 뭐 되게 많이 이제 도움을 받다고 하는 강좌고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각인시키는 강의라서 EBS 취약한 친구들은 뭐다할수 없다면 이걸로라도 정리를 하세요. 만약에 어법을 틀린다. 올해는 얘들아 어법을 틀리면 안 돼요. 올해 어법이 쉽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어법은 반드시 맞추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어법을 계속 좀 틀린다. 이런 친구들은 패스가 대부분 다 있을 테니 한장 어법을 찾아보세요. 한장 어법 강의를 들으시는데 다 들을 필요 없고 내가 취약한 파트라고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잖아. 목차에서 취약한 파트라고 보여지는 것 거기만 뽑아서 들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정도면 한장 어법이면 올해 수능에 나올 수 있는 건 사실은 거의 웬만한 부분들은 다 커버가 된다고 보셔도 돼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3점짜리 꼭 맞춰 가시길 바랍니다. 너희 친구들은 많이 틀릴 거야. 여전히 어법이 안돼 있으니까. 근데 올해 수능에 나오는 어법은 절대로 막 초고난도 뭐 절대 막 애들이 공부 없이 풀수 없어. 막 깊이 없이 풀수 없어. 이런 문제 안 나와요. 무조건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나올 테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그다음 세 번째 타입입니다. 18번부터 28번, 40에서 43에서 45번. 오, 요거 틀리면 그냥 막 눈물이 나요. 절대 틀리면 안 되거든. 근데 선생님 저 이거 틀리는 게 보니까 해석이 제가 주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여기 틀리는 애기들은 해석이 아직 좀 부족한 애기들이야. 그래서 해석이 잘안 된다 이런 애들은 요거 둘 중에 하나를 타시면 됩니다. 시간이 조금 있고 영어가 되게 중요한 포지션을 잡는 애들은 1번 해석 구세주나 해석의 기준을 들으세요. 그냥 까놓고 얘기하면 4등급 이하는 해석의 구세주 들으면 되고요. 3등급 뭐 4등급 제일 위
이런 얘기들은 해석의 기준 들으세요. 요거 2회 독하시면 올해 수능에 필요한 거를 여러분이 최단 시간 안에 가장 퍼펙트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 웬만한 문장의 해석은 단어만 받쳐주면 이제 다 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18에서 28, 43에서 45번 여기 라인을 틀린 애기들은 반드시 문장 해석부터 채우고 가셔야 됩니다. 그게 제일 빨라요. 알겠죠? 시중에 모의고사 많이 풀면 점수가 오르지 않을까? 안 올라요. 틀린 건 계속 틀리고 맞추는 건 계속 맞추거든. 자기 위안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취약점을 땜빵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가이드 주는 거야. 기본기가 돼 있다. 시간이 없는 애기들은 최중요 구문 파이널. 구문 파이널 곧 있으면 싹 다 올라옵니다. 추석 때 대치해서 마감했던 파이널 그 강좌 올라오니까 이걸로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이제 타입 4입니다. 18에서 28번, 43에서 45번인데 선생님, 저는 문제를 시간만 있으면 맞긴 하는데요. 막상 얘가 문제를 풀다 보니까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려요. 해석도 돼요. 근데 유형에 대해서 잘 제가 모르는 것 같고 선지가 좀 오락가락해요. 그리고 시간 배분 잘 안 돼요. 속도가 너무 느려요. 이런 애기들은 뭐가 문제냐면 독해하는 방법 아직 안 돼 있는 거예요. 수능형으로 읽을 수 있는 아직 시선이 안 잡힌 거예요. 어떻게 출제자가 선지를 만들고 답인 거를 제시하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냥 무식하게 계속 모의고사식으로 해석하고 문제만 풀었던 거야. 마지막 기회입니다. 진짜 우리가 수능형으로 독해를 하셔야 돼요. 시간이 짧잖아. 수능은 요즘에 이제 길이도 길어지고 있잖아. 반드시 수능형 독해, 출제자가 원하는 대로 읽어가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두 개로 나눴어요. 독해, 내가 영어 점수가 나한테는 정말 최저라든가 정시에서 정말 중요하다 그런 애기들, 시간 투자가 기본 시간은 내가 투자할 수 있다 그런 애기들은 딱 2주만 투자하시면 돼요. 하루에 1시간입니다. 그러면 4등급 이하는 독해 구세주, 그리고 2등급, 3등급 뭐 여기에 속해 있는 애기들은 계속 6080 들으시면 돼요. 1등급은 이거 틀릴 일이 없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계속 6080이나 독해 구세주를 들으면 독해에 필요한 모든 개념과 수능에 사용된 모든 출제 원칙들을 싹 다 배워요. 10시간밖에 안 됩니다. 많지 않아요. 왜 선생님 왜 2주예요? 복습까지 다, 네 걸로 습득하는 시간까지 다 계산한 게 2주입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선생님 저는 이미 기본 학습했습니다. 그러면 곧 있으면 7시간 킬 파이널이 올라옵니다. 11월 첫 주에 개강하고요. 7년 내내 계속해서 파이널 가장 많이 1위를 찍었던 강의예요. 짧은 시간 안에 극단적으로 점수 상승이 가능하니까 포기만 하지 마세요. 독해에 관한 모든 걸 정리합니다. 됐냐? 마지막 타입 5 다 끝났어요 얘들아. 나는 선생님 다 괜찮은데요. 독해 기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점수가 근데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제가 주로 좀 이렇게 한 번씩 뒤통수 빡 세를 맞는 경우는 31에서 40번이 불안정해서 그런 것 같아요. 맞아. 올해 논리가 화두가 될 겁니다. 올해 어렵게 나올 수 있는 파트는 논리 파트밖에 없거든요. 어법도 쉽게 나올 거라서. 근데 31에서 40번이 오락가락하는 애기들은 반드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난 뒤부터 계획 세워서 바로 학습 들어가세요. 대치 현장에서 여름방학 때 강논리를 냈습니다. 강논리는 논리에 연관된 모든 파트를 다뤄요. 빈칸, 순서, 문장 삽입, 흐름상 어색한 거, 어휘, 밑줄친 문장이 의미하는 바, 이 여섯 가지 모든 파트를 끝냅니다. 일주일이면 끝나요. 요거 끝내고 나면 점수, 이 논리에 관해서는 여러분이 그 점수는 정말 탄탄하게 잡힐 겁니다. 9평이 어려웠잖아 얘들아. 근데 나는 애들이 6평보다 9평이 코로나 때도 한참 코로나 되게 심했잖아요. 근데 인원이 엄청 더 늘었어 학생들이 계속. 지금 일부 캠퍼스들은 계속 대기를 타고 있거든. 그게 이것 때문에 그래. 점수가 그냥 애들이 수직 점프했어. 그래서 지금 친구 소개로 애들이 계속 대기 이렇게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 강논리가 여러분한테 슈퍼 띵강이 될 겁니다. 논리 약한 친구들은 이걸로 마무리 정리하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자, 저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선생님이 기본 얘기는 다 가이드를 드렸고 내가 지금까지 떠든 이야기를 공지사항에다 올려놨어요. 여러분 마음이 급하니까 이걸 올려놨어요. 문제 풀고 틀린 유형 확인하시고 취약점 보완 어떻게 할지, 파이널 어떻게 뭘 따라가면 될지, 짧은 시간 안에 내가 시간 배분 어떻게 할지 모든 걸 다 올려놨으니까 거기에 확인하시고 추가로 궁금증 있으면 얘들아 지금 네 시간은 정말 금 같은 시간이거든. 정말 시간이 진짜 수능 끝나고 느끼면 너무 늦지 사실. 그치? 근데
수능 이 직전에 하루나 한두 시간은 평상시에 3일, 4일 이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절대 허투루 쓰지 마시고 궁금한 거나 아리까리한 거 있으면 무조건 질문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이 가이드를 받아서 그걸 따라가세요. 그러면 최적의 그 어떤 여러분이 그 시간 활용이 가능하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선생님 여러분하고 옆에서 끝까지 있을 테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특히 영어는 무조건 나는 7등급도 1등급 만들어 봤어. 포기하지 마세요. 가능합니다. 알겠죠? 핵 가능하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힘내 얘들아. 항상 웃고 얘들아. 어쨌든 여러분은 이렇게 공부할 수 있잖아. 그치? 지금이 기회고 지금이 여러분한테 선물입니다. 끝까지 힘내세요. 화이팅! 빠이!